아니, 아닌데. 그렇죠.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그럼 대답하네요.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오케이. 그랬더니 공원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니까. 'Where does she walk?' Where does she walk? 라고 물어봤더니 She walks'She walks to the bakery' 이렇게 대답하죠. to the bakery. 지금까지 뭐한 거냐? 자, 'walk'란 단어가 있어요. 'walk'란 단어의 뜻이 뭔데? 걷다라는 무슨 시인데? 한 뜻인데, 그렇다면 워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 비동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녀가 걷는다는 뭐다? She walks 해야 되는 거죠. She walk 아니고 where she walk 아니고 where she walks 해야 된대요. 하다시 속에, 그렇죠. 하다시 속에 몰래 뭐가 들어있는데? 두가 들어있는데 he나 she나 it이 하는 행동은 두가 뭐로 바뀐다? does로 바뀌니까 그녀가 걷는다는 she walk가 아니라는 걸 알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뭘 해본 거냐? 그녀가 걸어가니는 뭐다? 아니, 어디로 걸어가니 말고 그냥 그녀가 걷는다는데 이걸 가지고 묻는 느낌이 들게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그녀가 걸어가니는 뭐예요? 그녀가 걸어간다잖아, 이건. She walks는. 이걸 가지고 묻는 느낌이 들게 바꾸면 뭐가 된다? 그렇지. Does she wal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녀가 걸어가지 않는다는 뭐다? She doesn't walk 해야 된다. She not walk가 아니고. 그래서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에서 묻거나 아니라고 얘기할 때 뭐가 다시 do나 does가 다시 사용된다. 알겠습니까? She not walks가 아니고 she doesn't walk 해야 된다고요. 비동사 들어있으면 그냥 not이 들어가지만 하다시 들어있으면 don't나 doesn't 만들어야죠. 그 다음 계속해서 저거 뭐예요? What is that? What is that? 그래서 that의 뜻은 뭐고? 저것이고 어디에 있는 몇 개라 그랬어? 한 개인데 한개 여러 개야? 한 개죠. 어디에 있는 한 개라 그랬어? 저것이니까 느낌이 손가락으로 멀리를 가리키는 느낌이니까 멀리 있는 거한 개라 그랬어. 앞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똑같은 규칙이다. 그러니까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is니까 tha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도 is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것이, 아니 저것이 있으면 이것도 있겠죠? 이것은 뭐예요? this죠. 어디에 있는 몇 개야? 아까 멀리 있는 거였으니까 이번엔 어디에 있는 거야? 가까이 있는 몇 개? 한 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앞만 길어봤자 뭐? is로 바꿔서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면 된다. this I야, this is야. This is 하듯이 it is 하듯이 this is 하고 it is 하듯이 that is 해야 된다. 전부 몇 개이기 때문이다. 한 개이기 때문이다. 저거 뭐예요? 멀리 뭔가 한 개가 있나 봐. 물어봤더니 기린이 모양이네요. 기린이다. 그렇죠. 이수 아까 전에 that을 is로 바꿔 생각할 수 있다 했죠. It is a trap.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이 공원에서 놀이. Do they play at the park? Do they play at the park? 이번에는 놀다라는 하다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본 것을 연습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닌데 공원에서 놀지 않는데.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Okay, 그럼 어디서 노는데? Where 하고 묻는 말, do they play? Where do they play? 그랬더니 뒷마당에서 노는데. They play in the backyard. 그러면 이번에는 뭐라고 불 play라는 녀석을 가지고 문장을 만든 거예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다시입니다. play의 뜻이 뭔데? 놀다라는 하다시고 안에 do가 들어있는데 do가 들어갈지 does가 들어갈지는 누가 플레이를 하는지를 보면 알죠. 여기에 누가 플레이해요? they가 플레이하죠. 그러면 do가 들어가요? does가 들어가요? 그렇죠. he, she, it이 플레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그것 이거 전부 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두가 들어있고 그들이 논다가 뭐였는데 그러면 그들은 논이라고 묻고 싶으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Do 그렇죠. Are they 하면 안,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지금 서현이한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야. Are they play가 아니고 뭐다? Do they play? 이거 그들이 놀지 않는다는 뭐다? They don't play. 이렇게 하면 놀지 않는다가 된다는 걸 계속 연습한 거. be 동사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be 동사가 절대로 나타나면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그들은 누구니? Who are they? Who are they? 그랬더니 내 사촌들인데 They are my cousin 하면 안 되죠. They are my Okay. 이름씨 여럿이면 S나 ES 붙여서 여럿이라고 해야죠. They면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그러면 사촌도 당연히 몇 명이야 여러 명이라야죠. They가 뜻이 뭐예요? 그들이면 한 명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 명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he나 she나 또는 it이면 he, she, it이 한꺼번에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 he가 있건 she가 있건 it이 있으면 한 명이니까 he is my cousin 이렇게 해야 되겠죠. he는 한 명이니까. 여기에다가 he is my cousins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인데 어떻게 했을 것이고. 하지만 데이니까 이번엔 붙여야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 명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형이 공을 해서 노니?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여기는 왜 do가 아니고 does가 와 있을까요? 그렇지. My brother가. My brother를 안만 길어봤자 키니까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Does he play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규칙.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안만 길어봤자를 왜 하느냐? 여기에 이렇게 복잡하고 길고 복잡하게 나오고 길고 복잡한 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두가 와야 할지 더즈가 와야 할지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건 마이 브라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그렇죠. 히니까 더즈 히 하고 똑같은 규칙을 쓰면 된다.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 안만 길어봤자 했네. 그렇습니까? 아니, 그는 공원에서 놀지 않는데. No, he doesn't play at the No, park. he doesn't play at the park. No, he doesn't play at the park. 그럼 도대체 어디서 노는데? Where 그렇죠. does my brother play? 여기에 do가 아니고 does가 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을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로. 그렇죠.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규칙? 하고 똑같은 규칙을 쓰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뒷마당에서 놀아요. 안만 길어봤자 했네. in the 그렇죠. 그래서 방금 뭘한 거냐? 또 플레이라는 하다시가 있는데 이번에는 my brother가 플레이를 해. 그러면 my brother play야, my brother plays야. plays. 그렇죠. 해야 되는 이유는 얘 안만 길어봤자 뭐라서 he라서 이 속엔 두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 does. 그래서 그가 논다는 뭔데? he plays. 그쵸? 그가 논다, he plays. 그가 노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쵸, does he play? 하는 거고. 그가 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Doesn't 해야 된다라는 걸 하고 있단 말이야. 비동사가, 자, 영어 문장의 종류는 두 가지. 비, 하다시가 있거나, 비동사가 있거나. 이건 비동사가 없기 때문에, do나 does를 가지고 문장을 묻거나 답, 대답할 때 쓴다. 오케이. 계속해서, he plays in the backyard. 자, 계속해서, 이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ese?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this하고 these를 비교할 거야. this하고 these의 공통점은 오케이, 가까이 있다는 점이죠. this의 뜻이 이것이고 these의 뜻은 이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것들이죠. 둘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 근데 this는 가까이 있는데 몇 개라 해야 돼? 한 개라 해야 되고, 얘는 두개 이상이란 말이죠. this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that도 마찬가지였고요. 한 개니까. 하지만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지. they죠. 그래서 이거, what are these라고 물었는데, 대답에 they가 들어있죠. 오케이. 내 책이야. 그렇죠. They are my books. 여러 개니까 they면 여러 개니까 book도 안 되고 books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럿이라는 걸 티를 내줘야 돼, 영어에서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그 공공의 소리.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근데 여기에 play가 하다시라서 do가 들어있는 건 알겠어. 묻는 말할 때. 근데 왜 do, does가 아니고 왜 do를 해야 돼요? 왜 does가 오면 왜안 돼요? 라고 물으면 또 안만 길어봤자 하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my sister and my brother. 나의 뭐 여자 형제와 남자 형제, my sister and my brother 안 먹기나 봤자. He. 자, 전번에도 she and he라고 그래갖고, 그래, she and he는 맞지만 she and he를 안 먹기나 봤자 더 줄일 수 있다 그랬어. she and he는 더 줄이면 안 먹기나 봤자. 그래, they잖아, 걔들이잖아, 걔들, 그 사람들. 그러면 does they play야? do they play야? 당연히 그렇죠. 선생님이 안만 길어봤자를 자꾸 하는 이유가 여기에 do가 와야 될지 does가 와야 될지 여러분들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do they play at the park죠. 안만 길어봤자가 뭘 설명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he, she, it이냐 he, she, it이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게 그걸 왜 따져야 돼? 그거에 따라서 is가 와야 될 때도 있고, play가 와야 될 때가 있고, plays가 와야 될 때가 있고, do가 튀어나올 때가 있고, does가 튀어나올 때가 있고. 그걸 구분하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물어봤더니, 안만 길어봤자 했네. 그래. 그들이 공원에서 놀아요. Yes, they play
Yes, they play at the park. Yes, they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랬더니 또 궁금한 게 생겼어. 어떻게 놀던데? How do my sister and 그렇지.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어이구, my sister and my brother 너무 길어갖고 두가 와야 될지 더즈가 와야 될지 헷갈린다. 그래서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play? 하고 똑같은 규칙을 하면 되니까 does they 할 리가 없단 말이죠. My brother, my sister and my brother 안방 길어봤자 되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안방 길어봤자 했네. 재미있게 놀아요. They play joyfully.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박수, 박수. 진심 박수. 자, 그리고 다음 시간 수요일까지 해야 될거 동영상 하나 하고 클래스 카드 두 가지 있습니다. 오케이, 동영상에는 선생님이 되게 재미없는 얘기를 또할 거예요. 재밌을 리가 없죠, 그쵸? 그래도 꼼꼼하게 공부하시고요. 오케이, 수요일날 만나요. 안녕. 예.